심한 페스티벌이 열린다 그래서 저도 막 이제 심장이 뛰네요. 공연도 있고 강연도 있고 또 마켓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즐기시고 힘을 얻어가시고 정말 에너지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힐링해 드릴게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많은 것들을 느끼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갖고 도전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청심환 화이팅! 청심환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EF Education First라고 하는 글로벌 교육 기업의 한국 지사장을 맡고 있는 윤선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요. 제가 나름대로 갈짓자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전 6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관계들이 있죠. 나와 너, 우리와 우리, 그리고 나라와 나라, 문화와 문화, 굉장히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으뜸이 되는 근본적인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제 강연 주제가 지피보다 지기가 먼저다 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아니실 겁니다. 아신다고 생각하셔도 여러분이 아시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 속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다. 이런 말들 있죠.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기, 지피 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0점 100승은 할 수 있는데 나를 세상을 알고 나를 알면 세상에 이런 직업이 있는데 나 이거 하고 싶어서 나를 내 강점들을 어필해서 그걸 하게 되고 남들이 알아준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승승장구 승진을 하게 되고 100점 100패일 수 100점 100승일 수 있는데 그럼 반드시 행복할까요? 그런 사람들 중에 굉장히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피지기가 아니라 지기지피여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 자신을 먼저 알면 나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면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세상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되고 싶은지를 알고 그런 그에 맞는 도전을 하면 나 자신도 행복해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도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들 아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제가 사실 강연을 다닐 때도 항상 이 질문으로 먼저 강연을 여는데요. 제가 대학들에 다니면서 강연을 할 때 이 질문을 던지면 열의 아홉 분들은 직업적인 꿈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회계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사장님이라는 직업이 갖고 싶어요. 저는 사회복지가가 되고 싶어요. 이런 직업적인 꿈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직업적인 꿈은 한 점인 것 같아요. 점을 찍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분이 직업적인 꿈만을 계속 꾸고 있으면 이 점을 찍었어요. 제가 변호사가 됐어요. 제 꿈을 이뤘어요. 그럼 저는 이제 막 너무 행복하니까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나요? 그냥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건가요? 만약에 여건이 안 돼서 이 점을 못 찍었으면요. 다른 점을 찍었으면요. 그럼 저는 실패한 걸까요? 아니면 전 불행한 걸까요? 그런 고민들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것은 그냥 비단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의 직업적인 꿈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하는 화살표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여러분이 한 번쯤 자기 마음에 던져봤으면 좋겠는 질문은 내 인생의 꿈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방향의 인생을 살고 싶은가?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인생의 방향을 갖고 싶은 것인가?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가? 나는 사람들을 많이 돕고 싶은가?
어떤 여러분들이 길을 잃었을 때 아 그래 내가 원래 가고 싶은 길은 이런 방향의 인생이었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길잡이 별 인샘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직업적인 꿈을 가지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오전 6기 막 갈짓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면서 보니까 만약에 직업적인 꿈만을 꾸고 있으면 그 직업적인 꿈을 여건이 안 돼서 이루지 못했을 때 혹은 해봤더니 내가 생각한 거랑 달랐을 때 혹은 해봤더니 나는 내가 생각한 내가 아니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일 때 이 꿈만을 위해 달려왔으면 굉장히 방황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러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거는 내가 이 점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 점이 찍어지지 않아서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점을 찍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시간 자체를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정말 후회할 일이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이 있고 그에 맞는 점을 찍은 거였으면 점을 찍으려고 노력했던 시간이었으면 사실 그게 잘 안 됐어도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서 배운 여러 가지를 토대로 걸음으로 삼아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 방향으로. 이거를 조금 더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직업적인 꿈을 꿨어요.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에서. 예를 들어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주식을 한다거나 창업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를 간다거나. 직접 경험을 해보면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00번 보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훨씬 여러분 자체 한 명 한 명에게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연애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혹시 모쏠도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연애를 한 번도 해보기 전에는 분명히 꿈꾸는 자기가 있을 겁니다. 나는 연애를 하면 차도남일 거야. 나는 진짜 쿨, 쏘 쿨하고 막 차도녀일 거야. 근데 막상 연애를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제가 처음 연애를 했을 때 그런 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전 되게 차도녀라고 제가 스스로 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찌질한 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충격적이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니. 여러분들도 분명 그런 경험을 겪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든 직접 경험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깨달음이든 얻게 될 겁니다. 저는 기지피를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직접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은 게 있으면 다시 똑같은 자리로 돌아오진 않겠죠. 여러분이 아마 한 발짝 더 나아간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간 어떤 꿈을 또 직업적인 꿈을 또 꾸게 될 겁니다. 첫사랑이랑 결혼해서 백년해로 하신 분들도 있죠. 정말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직업적인 꿈을 자꾸 찍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현재 위치에서 계속 같은 직업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직접 경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얘기한 부분들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어서 제가 저의 경험을 이제 짧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저의 갈짓자 행복 찾아 산만리 도전기인데요. 자, 볼까요? 저의 궁극적인 꿈은 잘 죽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뭐야 막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잘 죽는다는 의미는 사실 요새 세상에 험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보도블록 인도를 걸어가다 갑자기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죽든 30년 40년 후에 죽든 웃으면서 죽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나는 나 자신에게 비겁하지 않게 살았다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그래서 그러자면 저는 도전과 안주라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졌을 때 여건만 된다면 내가 지금 여건만 된다면 도전과 안주 중에 비겁하지 않게 비록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하였다라고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고요. 쉽진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피곤하고요. 처음에 제가 컨설팅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보스톤 컨설팅 그룹이라는 컨설팅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걸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대학생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막상 해보니까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제 가치관에 부대껴서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어떤 처우 개선을 해주는 거에서 훨씬 마음의 울림이 있는 걸 보면서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잘하는 걸 해도
가치관에 부딪히는 걸 하면 내가 행복하지가 않은 인간이구나. 제 자신에 대한 첫 번째 가장 크게 깨달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주할 수도 있죠. 남들이 좋은 커리어 패스라고 지금 해주고 있으니까. 저는 컨설팅 하다가 막 아시아를 넘나드는 여성 CEO가 되겠네 막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저 자신한테 비겁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 도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제가 뭘 했냐면 가치관에 부대끼지 않으면서 내가 정말 재밌어하는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예능 PD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SBS를 들어가서 제가 야심만만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혹시 야심만만 아시나요? 네, 별 대답이 없으시네요. 한때는 야심만만 아세요? 그럼 다들 뭐 알아요, 봤어요, 막 다 했었는데 참 시간이 자꾸 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능 PD를 했죠. 재밌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직접 경험했더니 정말 재밌더라고요. 진짜 재밌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빡센 취미생활 하면서 월급 받는 기분. 일주일에 2, 3일씩 밤은 샜죠. 빡세긴 무지 빡셉니다. 근데 그럼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이상적인 직업일 수 있죠. 빡센 취미생활 하면서 월급 받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또 계속 가슴에 바람이 불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저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또 한 번 얻게 되는 순간이었죠. 아, 나는 재미만으로는 또 안 되는 굉장히 피곤하게 살 팔자를 타고난 아이구나. 나는 재미와 의미를 다 찾고 싶구나.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 거구나. 그래서 고민을 많이, 정말 많이 하다가 떠났습니다. 유학을. 그래서 제가 로스쿨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생각은 로스쿨에 가서 국제 법을 공부하고 제가 또 공공정책을 또 석사를 같이 조인트로 했는데 그렇게 배워서 국제기구에, UN 같은 국제기구에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간 거였어요. 근데 정말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진짜 무지 몽매하게 막연한 생각을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서른 살에 유학을 갔는데 저는 말하자면 이런 거였어요. 이제 국제기구에 가서 일을 하면은 이런 존재가 될 줄 알았던 거죠.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벤져스처럼 막 갑자기 쫙 날아가서 나타나가지고 사태 해결 쫙 한 다음에 막 너무 감사합니다. 막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막 모르셔도 됩니다. 막 하면 막 이렇게 유유히 사라지는 그런 어떤 영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이번에는 저 자신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갔는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갔는데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국제기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많은 나라들의 원조를 받아서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많은 단계를 거쳐서 굉장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아, 이건 나처럼 성격 급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재감량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럼 나는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하게 두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하게 이제 결정을 한 게 변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가서 제가 느낀 것은 처음으로 제가 유학 한 번과 네 번의 직업을 가지면서 처음으로 제가 생각했던 기대치와 똑같았어요. 혹시나 맞을까 안 맞을 것 같지만 했더니 역시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단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경험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저 자신에 대해서 어쨌든 얼마만큼의 이해가 지기가 이루어져 있었고 로펌에서 인턴십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지피가 이게 선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기대치하고 유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랑 안 맞을 것 같은데 했더니 정말 안 맞았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면 이거 나랑 정말 잘 맞을 것 같은데 했을 때 진짜 잘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저한테 예기치 않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순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글로벌 교육이라는 EF가 저에게 오게 됩니다. EF의 미션은 언어적인, 문화적인, 지리적인 장벽을 허문다예요. 그래서 이 미션 스테이먼트를 봤을 때 사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유레카인가? 막 그러면서. 제가 쿠팡을 할 때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 취준생들을 인터뷰를 맨날 하면서 너무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인데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싶은지 뭘 하면 행복해질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 부여하는 가치관, 부모님의 기대치, 본인의 강박관념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는
대기업이나 국제기업이나 혹은 차라리 창업을 하거나 벤처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실패한 것 같고 덜 알아주는 것 같고 어떤 그런 강박관념들에 쌓여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EF에 와서 외국어 교육과 문화 교류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줌으로써 다른 물의 사람들도 접하게 해줌으로써 우리나라 학생들과 청년들과 직장인들이 아 내가 이런 꿈만 꿔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꿈만 꾸지 않아도 되는구나. 저런 사람도 저런 꿈도 꾸네. 나도 저런 꿈 꿀 수 있겠다. 나는 내 지평이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저기까지네. 꿈의 지평이 넓어진다면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일이 뭔지 찾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일조할 수 있다면 외국어가 내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됐는데 그 외국어 교육을 저희가 해줄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해질 것 같아서 제가 재미와 의미를 다 느낄 것 같아서 EF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둘 다 할 수 있는 지금 저는 사실 굉장히 행복합니다. 시간상 제가 EF에서 갖고 있는 다른 비전들은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오전 6기를 통해서 저는 저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갈짓자로 왔지만 결국은 찾은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를 제 커리어만을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좌절해 본 적 있냐, 실패해 본 적 있냐, 네가 어려운 걸 아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인생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장하다, 대견하다, 참 잘 참았다 어깨 두들겨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보이진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암흑기를 거쳐왔고 견뎌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면접을 할 때 이걸 물어봅니다. 네 인생의 암흑기는 언제였냐? 네가 인생에 젖힌 저점은 언제였냐? 왜냐하면 그 저점을 쳐본 사람들은 그 시간이 되게 단단한 무게중심이 돼서 다른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아 그래도 내가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살만해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물어보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걸 물어봤을 때 인생의 암흑기나 저점이나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정말 힘든 시간을 거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보이진 않아도 다 웃고는 있지만 누구나 웃고 있는 게 웃고 있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right now 지금이 여러분의 암흑기일지라도 나 혼자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웃고 있어도 암흑기가 있었을 거고 겨쳐냈을 거고 지금이 암흑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힘내세요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을 견뎌내시면 그 시간을 견뎌내시면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무게중심이 돼서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얘기는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다른 분들이 연사님들이 해드린 얘기는 저희들의 직접 경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간접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소통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이 뭘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직접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연애든 자원봉사든 알바든 인턴십이든 유학이든 뭐 워킹홀리데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자신과 많이 소통하시고 지기하시고 지피하시면 행복해지실 겁니다. 갈짓자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은 질문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고맙습니다.